요! 상식벽을 홍다 센서 스튜입니다. 다들 제목 보고 들어오셨겠지만요, 의외로 러시아는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2000년 5월 초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취임을 앞둔 당선인 신분이었는데요, 당시 미국과 러시아는 사이가 엄청 좋았습니다. 근데 이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현실은 가입보다는 협력하는 방향에서 끝났긴 했지만요, 여기서 만약에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을 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나토에 가입한다고 해서 바로 친미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정세라는 것은 유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친한 나라여도 시간이 흐르면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죠. 당장 오늘날의 헝가리의 경우에도 나토에 가입한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편에 살짝 들면서 나토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처럼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해서 미국과의 분쟁이 아예 안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분쟁이 지금보다는 크게 줄어들겠죠. 일단 미국과 러시아가 현재 분쟁을 하고 있는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러시아가 말하기에 미국이 먼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등의 나토 가입을 제의해서 오늘날의 분쟁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걸러드릴 필요는 있겠다만, 러시아와 미국의 분쟁 대다수가 나토를 이유로 생겼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그런 분쟁 자체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에 가입을 해도 러시아는 이미 나토 국가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죠. 적어도 꽤 오랜 시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2008년의 남오세티아 전쟁이나 2014년 크림위기, 오늘날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외교 채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다만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러시아의 적대적인 폴란드나 발트 3국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나토에 들어오는 것에 마냥 반기지는 않을 겁니다. 러시아에게 당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분쟁이 나토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러시아와 서방세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적어도 에너지 안보 위기가 덜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가스가 지속적으로 유럽으로 향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언젠가는 러시아가 유럽을 에너지를 통해 좌지우지하는 상황도 마련이 될 텐데요, 나토 내에서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러시아와 북방 외교를 펼치면서 많은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가스비는 좀 줄어들 것 같네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도 많이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프랑스와 독일은 정말 크게 환영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역사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전부터 독일은 러시아의 자원을 원했고 러시아는 독일의 기술을 원했습니다. 서로가 가지지 못한 것을 서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장 독일이 높은 인건비라는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의 저렴한 자원이 독일의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원들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죠. 그래서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오늘날에는 가스관을 더 많이 짓고 더 많은 자원들이 유럽으로 공급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 기술협력 등의 분야도 더 많이 이루어져서 오늘날보다 더 많은 기술 진보가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럽이 휘청이지 않고 미국과 거의 대등한 승부를 보았을 것 같아요. 현실 역사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나토와 러시아와의 관계가 평화를 위한 동반자국 관계라는 이름으로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동반자라는 지위를 러시아가 가졌죠. 근데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러시아군이 나토군 지휘구조에 편입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해보자고요. 러시아군이라는 대군이 편입됨으로써 나토군 내에서는 러시아의 입김이 상당히 세질 겁니다. 아마 주요 사령부의 사령관 자리는 러시아군과 미군이 둘 다 차지할 거예요. 물론 군사작전을 준비, 계획, 수행하는 동맹작전 사령부의 사령관이 미국 유럽사령관의 겸임 직책이라서 러시아군이 미군의 지휘를 받게 되겠지만 러시아군의 영향력이 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나토가 주도하는 전쟁에서 러시아군도 큰 활약을 할 것 같아요. 다만 러시아 주권 침해 우려의 목소리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 최고 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는 작전 지휘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미국이 한국에서 행사하는 전시작전 통제권보다는 더 강한 권한을 휘두르면서 러시아를 지휘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좀 큰 문제 같은데요, 나토는 군사 교류가 매우 활발한 곳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든 나토 코드명이나 나토 개그 코드, 나토 탄약 표준이 있는데요, 이 나토 탄약 표준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현재 러시아군의 장비나 무기들과 나토 장비들간에 호환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튀르키예군이 차기 제식 소총으로 쓸 MPT-76 같은 탄약은 7.62mm 나토탄을 쓴다고 하지만 많은 장비들이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군은 나토 가입 이후에 대대적으로 나토 장비와 호환이 되도록 하는 작업을 오랜 기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 군사적인 결정에 있어서 회원국 간의 만장일치를 채택한 나토 내에서 러시아 단독 결정이 용인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향후에 러시아가 일으키는 군사적 행동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러시아가 일으키는 전쟁 자체가 차단될 수 있어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한 마당에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나 다른 나라들도 나토에 가입을 할 것이 분명하기에 나토 가입을 막는 명분이 없겠다만 러시아의 군사적 결정은 많이 축소될 것 같네요. 물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2010년대에 국력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이 패권을 노리면서 러시아가 독자 행동을 하기 위해 나토에서 나중에 탈퇴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만약에 계속 나토를 유지했다면 신냉전 자체가 빨리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중국이
크게 압박을 받을 거예요. 러시아가 나토에 탈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아예 포위가 되어버립니다. 포위가 되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러중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중국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는 이유가 러시아의 힘과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 동남아시아의 영향력 확대가 되어준 덕분에 큰 힘을 얻고 활기를 치는 것인데, 여기서 러시아의 힘이 상당히 세거든요. 러시아의 에너지와 중국의 국력이 합쳐지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러시아의 힘이 여기서 빠진다? 그러면 중국도 적극적인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미국이 소련을 무너뜨릴 때 중국을 이용했던 것처럼 식민전에서는 러시아를 이용해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제는 러시아가 나토에 탈퇴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요. 그리고 식민전이 당도하면 나토는 이제 러시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집중하게 될 텐데요. 일단 러시아가 나토 국가이기 때문에 집중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요. 나토의 시선은 중국에 집중될 텐데 이때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랬지만 나토의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모습도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지구적인 하나의 동맹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중국과 미국 간의 분쟁을 한번 예상해본다면 대만과 중앙아시아가 주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만은 당장 중국이 언제든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발생할 것이고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것 같아요. 중앙아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의 영향력이 뿌리 깊게 박힌 곳입니다. 근데 중국이 이곳에 1대1로 정책을 시행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나토이다 보니까 러시아와 중국 간의 분쟁이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중앙아시아 영향력을 중국에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분쟁이죠. 그렇게 러중 분쟁이 크게 날 것 같고요. 미국은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날 중동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파워게임처럼 중앙아시아에서 파워게임이 일어날 것 같네요. 그리고 중국만 포위될까요? 아닙니다.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들어가게 되면서 악의 축이라 불리는 북한이나 이란, 아프가니스탄은 문제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러시아와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우위에 선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나토에 들어가게 된다면 팍스 아메리카나가 좀 더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가짐으로써 오랜 기간 평화를 유지한 기간을 보고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데요. 냉전 종식부터 신냉전 시작 직전까지를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라 지금도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됐건 미국 중심의 단각체제가 꽤나 오래가게 되어 세계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반미 국가들이 현실보다 더 조용히 지낼 것 같네요. 그리고 핵무기 감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들입니다. 미국은 핵탄두만 7,400개, 러시아는 핵탄두가 5,500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서로 핵무기를 줄이는 방향을 찾을 거예요. 양국이 이렇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저렇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러시아가 나토에 들어온다면 서로 핵무기를 줄여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참고로 핵무기를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소모가 되는데요.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핵무기 유지 비용은 미국의 경우 국방 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국방비가 1,000조 원 정도니까 약 40조 원 정도를 핵무기 유지 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브루킹스 연구소는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비슷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도 연간 40조 원 이상을 유지 비용에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핵무기 감축을 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